은 카본 3호 감성돈 바늘 4호 맨도레 이거에 완충 고무 그 다음에 카고 두 종류 줄로 된 거하고요 헬보 이걸로 된 거 두 종류 밑밥 지버력이 1박 2일 갑니다. 그 다음에 용성시파크 3호대 3호대에 4m 50짜리 그 다음에 에어노스 5000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주로 이렇게 놓고 가이드 패다 생각하고 요 방식은 여기에 묶고 원줄을 돌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. 이게 움직인다. 그럼 입질하면 이게 움직일 거잖아 이게. 그러면은 목줄을 감성돈 바늘 원래 4호까지 안 쓰는데 이게 원투 낚시다 보니 좀 강하게 써야 될 것 같아. 이 바늘은 감성돈 바늘 4호를 묶고 한 1m 여기에 그러니까 입질을 하면 요만큼 딱 움직이 이만큼 움직이거든. 만약에 여기에 이걸 넣고 여기에 이거를 넣고 그러면은 이 밑밥 넣으면 고기 모일까 이거 그러면 요 등이 떠 있다 이렇게 그럼 고기에 문다 그러면 여기서 걸리잖아 이건 가져나갔다 가져가 걸린다 이렇게 근데 다른 방식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방식은 여기 스프링을 빼내고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넣고 자 원줄
밤주를 열이 얻는다. 원줄을 넣고 그다음에 쿠션 고무 쿠션 고무 여기 넣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 쿠션 고무 넣고 맨돌에 이랑을 여기서 딱 걸린다. 걸리는데 쿠션 고무 이런 거 아니고 매듭에서 요 찍히거든. 끊겨버려. 고무는 아무리 충격까지 안 끊긴다. 요런데 데이는데 전부 고무였거든. 진화 시작하고 이것도 보면은 넣었잖아. 불렀을 때 철에 바로 찍히푼다. 여기 넣었다 이거. 여기서 움직인다. 계속 움직인다 이거. 테스팅 할때 이래 테스팅 하고 여기서 이거를 너무 길게 안 하더라고. 한 50에서 1m 이거를 매듭 짓고 이러면은 캐슬 딱 카고에다가 이걸 역시 엮고 여기 여기까지 엮고 이러면은 고기 물고 쭉 계속 가는 길이 그럼 이거 다르지? 방식이 조금 달라. 이러면 이게 이런.